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야밤이 됐군요. 어쩌다 보면 이렇게 밤이 돌아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밤에도 그쵸? 너무 푹하고 날씨가 좋아서 우리 다육이들이 냉입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분갈이 할 아이는요. 아이고, 얘는 이제 브레이브 철아예요. 브레이브 철아. 예쁘죠? 아주 여기 얼기설기 아주 잘 엮여졌어. 얘는 이제 아리엘 철아예요. 아리엘 철아. 얘도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분갈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들을 이제 상부판에서 뽑아왔어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요 아이를 하엽 정리 해가지고 심어주려고 해요. 아, 예쁘죠. 아리엘 철아. 아리엘 철아는 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죠? 잘, 가격이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리엘 철아는. 화엽도 많이 생겼고, 네. 병은 없고요.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삽목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삽목판에다 꽂아놓으면요. 뿌리도 뭐 이제 잘 나오고 그냥 건강한 것 같아요. 그냥 화분 위에 얹어 놓는 것보다 상모판에 얹어 놓으면 뿌리가 엄청 잘 나온답니다. 여러분도 베란다에서 상모판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마련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입꽂이도 해보시고 괜찮거든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상모판에 많이 심어 놨습니다. 오, 얘는 또 이 화엽이 또 금세 네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요래요. 아, 여기도 있네 화엽이. 아주 철화는요 사이사이에 화엽이 있어요. 잘 보시고 네, 빼주세요. 우리 매장은요, 여기 하늘 물빛정원 그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매장 사장님들께서도 자주 놀러 오시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물빛정원 갔다가, 스마일이네? 하고 들어오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언젠가 이제 손님이 오셨어요.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물빛정원으로 데이트를 곧잘 오신대요. 비누도 사고 뭐 소금도 좋다고 그래서 소금도 사고 하시느라고 물빛정원을 자주 오시는데 여기를 들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육이를 한 개 이제 사가지고 가셨어요. 두 번째 오셨어요. 한 번은 그렇게 네 가시고 또 한 번 오셨는데 철화를 좋아하신대요. 그분이 여자분이 여사장님께서 그러면서 철화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는 날, 세 번째 또 오셨죠. 그게 한 1년 사이에 세 번 정도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오셨을 때는 하우스에서 화분을 만든대요. 남편하고 만들어가지고 도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내가 그래가지고, 에? 뭔데요? 화분 이름이 뭐예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있고 왜요? 오셨는데 예, 그분이 그 사장님이 요 아리엘 철화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조금 대품 아이를 사가지고 가셨거든요. 예, 화분에 심어주신다고 가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고 누구시냐고 도대체 어떤 화분을 만드시냐고 했더니 우리 집 화분이 여기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고 그래요? 어떡하지? 근데 몇 개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고 한 3개 정도 이제 제가 쓰던 게 있었어요. 근데 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 제가 좀 한번 놀러 가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이제 저도 화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네, 꽃담 화분 사장님이셨어요. 그 사장님께서 아리엘 철화, 제스타 철화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철화 화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화 화분이 많고
또 실제로도 많이 심어 놓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근데 꽃담 화분 사장님이시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당장 제가 갔죠. 저기 논산 가는 쪽 계룡인가 거기가? 예, 그쪽에 그때가 올봄 지나서 여름쯤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쪽에 갔더니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갔더니 이제 화분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본인 땅에다 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이사를 갈 예정이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사를. 그러면서 화분도 보여주시고 이제 커피도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얻어먹고 다육이도 보고 이제 화분을 만들어서 조소매를 하시면서 다육이, 내가 좋아하는 다육이를 사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든 화분에 심어서 이제 판매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냥 나오려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하면서 선물로 요 아이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정말 아끼고 아꼈거든요, 이 화분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멀로차라를 심어주려고 아꼈는데요. 저는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이제 다른 매장 사장님들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뭐 이렇게 저랑 짧지만 대화도 나누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고 신기하고. 어머, 어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주변에 매장 사장님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제 바람 쐬러 오기 좋아요. 물빛 정원이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차 한잔 하자, 뭐 어디 가서 드라이브 하자 하시면서 오는 곳이 여기 하늘 물빛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매장 사장님들이 많이 놀러 오셔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사장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도 받고 그래서 여기다 정말 멀로철화를 심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땅한 멀로철화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철화가 막 얼기설기 막몇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여기다 심어주면 그래도 잘 네, 번식이 될것 같아서 네, 여기다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요, 알바 뷰티 철화. 제가 자꾸 까묵까묵합니다. 죄송해요, 알바 뷰티 철아. 자꾸 다른 아이 이름을 자꾸 대고 있어.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요 아이들은 오늘 물 줄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을 줘도 돼요, 이 밤에. 뿌리를 모아서 저 위에다 올려줍니다. 이 트윈분은 앞뒤가 없죠. 앞뒤 좌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심어줄 거예요. 뿌리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와있죠? 이 화분이 작지 않아요. 철어 화분으로는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내년 봄 되면, 내년 봄이라고 해야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아주 예쁠 거예요. 좀 사이즈도 커질 거고, 색상도 아주 예뻐질 거예요. 기대를 해볼게요. 요 아이들은 물만 먹어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제때 물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약도 약을 아예 안할 수는 없어요. 약도 해주셔야 됩니다. 물도 제때 해주셔야 되고. 아이고, 아 예쁘죠?
트윈분에 이렇게 초록색 이제 화분이죠. 초록색 화분에 이렇게 와 예뻐라 예뻐라. 이 아이들 돌 흠뻑 줄게요. 네, 아리엘 초라고요. 알바 뷰티 초라. 자꾸 다른 이름을 대려고 그러는 거 있죠. 네, 와이는 알바 뷰티입니다. 아 예뻐라. 네, 어제 심었던 물을 또 먹게 됐네요. 물 먹어도 괜찮아요. 와 예쁘다 예뻐요. 유리하나 진짜 이쁜 거 있죠. 분지도 너무 잘하고. 와, 얘는 제가 평생 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심한 밤에 또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금 환한 낮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은요, 조금 환할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